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카메라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정보들을 슬기로운 필카 생활.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림푸스 인피니티 주니어입니다. 셀프 타이머에는 별 다른 기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찍을 수 35mm 렌즈가 되어 있고요. 살짝 광각이죠. 50mm가 표준이고 그냥 찍으면 되는 카메라네요. 이렇게 배관하고 보면은 배터리는 두 가지 타입이 들어가네요. AA 사이즈 두 개 또는 AA가 아니고 AAA 사이즈 AAA 작은 일반 전지죠. 작은 일반 전지 두 개가 또는 CR123이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원은 전면부를 뚜껑을 여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불 원래 들어오는지 들어왔다 나가네요. 이 플래시 충전인 것 같아요. 플래시 충전. 그냥 누르면 그냥 찍히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앞에 렌즈 보시면 이렇게 찍히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카메라네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찍혀요. 필름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간단한 인피니티 카메라 인피니티 주니어 JR 셀프 타이머 눌러볼게요. 셀프 타이머 누르면 누르고 해야 되나?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었네요. 셀프 타이머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약 10초 후에 깜빡깜빡깜빡 그러면서 찍히는 카메라입니다. 플래시를 끄거나 하는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어두우면 자기 알아서 찍히고 밝으면 안 찍히고 이렇게 하는 카메라. 그냥 간단하고 그리고 재질은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네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이 좀 견고하게 돼 있는 간단해요. 이렇게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